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차기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꿈꾸는 복지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두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9일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표어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복지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장애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강조하며 다양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도 확대해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한 대에서 100명당 한 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에 맞춘 개인 예산제 도입에도 힘을 보탭니다. 개인 예산제는 본인에게 할당된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신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국가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임신, 출산, 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는 설명입니다. 임신, 출산 전 성인 여성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는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철폐하며 횟수 제한 완화와 본인 부담 연령 차별을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재반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 추진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방침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대한민국,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바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이 평균 21.1%로 늘어납니다. 초등학생은 기존 28만 6천 원에서 33만 1천 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37만 6천 원에서 46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기존 44만 8천 원에서 55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범위도 유연해집니다. 코로나19로 가계 소득과 재산 증빙이 어려울 경우 담임 교사 면담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 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추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숙인 시설에 긴급 예산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긴급 예산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비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노숙인시설협회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세 곳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 수요가 발생한 노숙인 복지시설은 이들 세 개 단체에 신청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네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 비용과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 수행 경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안전 강화를 위해 전담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는 구급차 정비에 필요한 전용 장비 등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동안 서울 소방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정 검사와 소방서별 자체 판단에 따른 점검 방식으로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정비센터 입고를 원칙으로 선제 예방 점검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 출동 수요가 급증하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추가 배치와 노후 차량 교체 등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출동 수요가 더 커지면서 지난해 구급차 한 대당 연간 평균 출동 건수는 3,226건가량으로 전년보다 약 201건 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청년들의 정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1기 청년 정치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미래사회협동조합은 지난 10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와 우리의 변화를 목표로 제1기 정치청년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개강식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 정치학교를 참여해보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치를 이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배워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청년정치학교는 지역의 사회단체 구성원,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장년층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워크숍 형식 총 5회기로 기획된 정치학교는 유쾌한 상상, 열린 사고를 지향하며 9개의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죠. 행위만을 생각을 하지 그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한 표를 행사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미래의 정치인이 되는,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 정치학교는 정치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필연적인 행위가 바로 정치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배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난달 28일부터 총 1만 5천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분들이 대상자이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어린이집 사용자, 임산부, 장애인 시설 관계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3천여 명에게 1차 배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 8만여 개의 진단키트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사적 모임 접촉 최소화 및 일상 속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완주군의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진단 키트 배부 사업은 지역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전북 익산 만경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생태 역사 문화관이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만경강 문화관은 2019년도에 착공을 시작하여 3년여 만인 올해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식에는 익산시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흐르는 만경강은 전북을 대표하는 강으로서 총 길이 77.4k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0대 하천 중 하나로 선사시대로부터 해양교류의 허브로서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1전시관인 만경강의 시간에서는 고대 만경강의 흔적부터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2전시관에서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경강의 자연이란 주제로 현지의 어종과 곤충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공간을 통해 만경강 주변 경관을 보는 제3전시관 만경강의 문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만경강 문화관 개관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만경강의 해양교류 역사와 생태 보존에 대해 학습하고 만경강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여러 나라의 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2022 부산 국제 차 문화 산업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2022 부산 국제 차 문화 산업전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실 EA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차와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들의 판로 개척 및 소득 증대와 부산 시민들의 차 문화를 통한 정서 함량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3년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차 생활 확산으로 인한 차 문화 산업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들을 위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또 참가 업체에게는 직접 홍보 효과와 마케팅, 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왔습니다. 본 박람회를 통해 유통업체와 바이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했습니다. 이번 차문화 전람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이번에는 약 60여 명의 예술인들이 한국 예술 문화 명인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술인들이 공방이나 작업실에만 있지 아니하고 좋은 이 작품과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부산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도 부산 팀들을 부산 명인들을 모시고 공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저희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한국 예술 문화 명인으로서 이번 기회로 많이 한국 예술 문화 협회를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찻집보다 커피숍이 더 많았던 과거에 비해 최근 한옥 인테리어의 전통 찻집이 MZ세대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진 MZ세대들이 찻집을 찾게 되면서 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꽃향기를 화포 가득 담은 여무웅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꽃병에 넘칠 듯이 풍성하게 담긴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살며시 접힌 꽃잎과 팔랑거리는 이파리가 봄내음을 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순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여무웅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양 화가 여무웅 작가는 은은하고 차분한 색감의 꽃 그림을 붓으로 수십 번 덧칠해 봄의 색깔로 그려냈습니다. 활짝 만개한 꽃들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담은 작품들은 자연의 생동감이 넘쳐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소재에 뭐 딱 하나를 중점적으로 그리진 않고요. 꽃과 사람과 풍경과 다 같이 골고루 그리는 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공간적이나 시각적으로 집에 그 벽에 이제 걸어놓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3월달이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어떤 것을 그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 선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이 꽃을 보고 좀 아주 작은 기쁨이나 이런 힐링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작업에 이렇게 작가가 옆에 서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이런 쪽보다는 작가가 없어도 그림을 그냥 보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은 느낌으로 받고 이제 가시면 좋은 그런 생각으로 예,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예, 뭐 복잡한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보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 그냥 준비를 하게 됐어요. 염우홍 작가는 다수 전시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 등으로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화사하고 은은한 꽃향기만큼이나 진한 예술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소아테크와 거점 전담병원이 63곳으로 확대되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통해 입원하는 소아 청소년도 일반 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또 일주일 단위로 총 1,300만 개의 신속 항원 검사 도구 배정 물량이 배송되고 매주 금요일 학생들에게 배부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팀장인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비상현장지원팀은 식약처와 조달청 등과 합의를 거쳐 3월 넷째 주부터 필요 물량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난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 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3,000호를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2,700호, 신혼부부에 3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213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200호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지원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 2.0 사업을 시작합니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는 취업 상담 버스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9만 6천여 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만 3천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에서 주거 취약계층, 다문화, 미혼모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취업 상담 버스는 3월 15일 영등포공원과 이마트 명일점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 다문화 가족센터 등을 돌며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을표연수소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차기 지도자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뉴스에서는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윤 당선인이 꿈꾸는 복지사회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꿈과 희망이 부푼 공약에만 그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